48번째 맞는 성신도 개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평신도의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래서 평신도의 사명을 일깨우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그 삶을 잘 살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 전례주년의 마지막 한 주 전에 평신도 주의를 정해놓고 저희가 기념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본당에서 오늘 평신도 주일에는 사제가 아닌 우리를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목회 우리 회장님이신 정원채 요셉 우리 회장님께서 제 대신 저 더 좋은 강론의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모시죠.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요로운 은총스러움으로 풍요로움과 은총스러움으로 가득한 제4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가정을 꾸리며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에서 그 삶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현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새로운 변화시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성직자를 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평신도에게 특별히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사회와 세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여졌고 평신도의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됩니다.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나부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 확산되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연 나는 베풀고 봉사하며 살았는가. 가정에서는 부부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았는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일치와 친교보다는 영적을 포장하여 명예와 돈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며 나눔과 배려로 살았는지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내 능력과 시간과 분품을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는지 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살았는지 우리 모두 쇄신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 후예답게 이제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흉내라도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계동 성당은 본당 설립 50주년도 지났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제시하신 작은 실천운동, 미소짓기, 칭찬하기, 배려하기를 우리의 생활화로
하느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멋있는 성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세대 앞에 쉬는 교우 스티커를 붙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 가족부터 쉬는 교우가 없도록 많은 기도와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소명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와 개인 성화는 별개일 수 없습니다. 20여일 후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게 됩니다. 자비의 희년은 우리 시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자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며 전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의 희년을 맞아 우리 자식이 먼저 진실한 참회와 화해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에 힘입어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다짐을 한국교회의 수호자이며 평화의 어머니이신 성모범 마리아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그분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섬기나이다.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게